실용견의 백서 땀편. 땀 흘리는 모습이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? 땀은 나는 부위가 중요합니다. 반드시 저 지점이어야만 합니다. 다른 부위의 땀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. 아닙니다. 그건 아니죠. 땀 흘리는 남성이 멋있는 거지 땀 많은 남성이 멋있는 게 아니란 걸 아셨죠? 오늘 흘린 땀이 내일 미인을 얻게 합니다. His Story History 4월 26일 데뷔.